자, 뭐, 이 종목의 특성상, 또 신체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이 각선미가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는데, 누구 닮은 겁니까? 네. 약간 예술적으로 좀더 느낌을 내려는 부분에서는 예. 아버지의 유전을 좀 받은 것 아, 같고, 또 네. 반대로 제가 소화할 수 있게끔 이제 뭐 운동신경이라던가 네. 그런 건 진짜 확실히 어머니 어머니의 닮은 것 같고. 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사실 우리 변선수가 축복받은 유전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티스틱 스위밍 국가대표 출신이시고, 또 아버지가 바로 그 예술적 감성은 여기서 온것 같다.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잖아요. 이 노래의 주인공. 아, 네. 알죠? 아버지 히트곡. 네, 네. 알죠. 아버지가 가수 변진섭 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고, 이 푸샷을 보니까 닮았어요. 얘기 많이 듣죠? 오, 되게 닮았네요, 제가 그쵸? 봐도. 본인이 봐도 닮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변선수 응원 위해서 그 아버지 변진섭 가수를 깜짝 전화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진섭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공연 활동에 매진하고 있어요. 작년 이제 오. 코로나 끝난 이후에 7월부터 지금 계속 공연하고 있고요. 5월 네. 말까지. 예. 아, 계속 이제 공연하고 활발한 네. 활동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네. 네. 오늘은 제가 호칭을 아버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이야 좀 낯서네요. 그 제가 기사를 최근에 하나 보니까 네. 변진섭의 희망사항을 이뤄준 아들,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네. 아들의 이런 활약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네네. 아들, 이 재능 내가 물려준 건가요? 누구 닮았습니까? 저 닮은 것 같지는 않고 엄마 닮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파이어서 네. 예, 운동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희망사항을 이룰 정도로 아 이제는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만 봐도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래요. 아, 혹시 그 지난 일본에서 열린 후쿠오카 예. 세계선수권 직접 관람하셨어요? 관람은 했는데 제가 같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때 저도 공연 일정이 겹쳐갖고 예. 마음 같아서는 같이 가서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었지만 좀 조마조마한 그 조마심을 갖고 이제 계속 전화로 응원도 하고 뭐 그랬죠. 네.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들에게. 응원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그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 너무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는다던가 그러지 말고 항상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 재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 스윗하십니다. 그 제가 다른 인터뷰 보니까 변 선수가 아빠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 두 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들이 아빠보다 더 유명해질 것 같다. Yes or no? 하나둘셋 하겠습니다. 두분 동시에. 하나, 둘, 셋. 예스. 노. 아니, 서로를 배려하는 너무 훈훈한 답변이 나온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뭐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스를 했고요. 네. 당연히 아들은 노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드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깜짝 전화 연결했는데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재준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